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민사신탁을 이용하여 주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막연하게 해야지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일반적인 가업 승계를 하는 방식은 사전에 증여를 한다든지 주식을 사전에 양도를 한다든지 사후에 상속을 받아 가업 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되지 않은 가업 승계는 상속 분쟁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신탁을 통하여 가업 승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아버지의 주식을 수탁자 아들에게 신탁을 통하여 이전시키고 그에 대한 주식의 수익권은 수익자 아버지에게 지정하는 신탁의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주식을 신탁하여 수탁자 아들은 의결권 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당 수익권은 1차 수익자를 아버지로 지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차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했을 때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을 때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신탁을 통한 가업 승계는 상속의 권리자를 아들로 두고 주식의 의결권 행사자나 지시자를 아버지나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 의결권 행사 지시자의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이로써 주주권이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신탁을 통하여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해임 및 선임권자 부가 아버지가 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다시 환원하게 됩니다. 신탁 종료 시기는 경영 목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주식 신탁을 통하여 가업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주식 신탁을 통하여 가업 승계를 할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활한 가업 상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